유아들이 즐겨 부르는 노래인 생일 축하곡을 변형한 노래를 부르면서 축하축하 빰빰빰 악단을 소개합니다. 또한 재미있는 의성어로 발성 연습을 하고 즐겁게 노래하면서 정서적인 만족감을 경험합니다. 아이고 살려줘! 누구세요? 나 산타 할아버지야. 산타 할아버진 크리스마스 때만 오시는데 깜빡하고 못 전해준 선물이 있어서 말이야. 뭔데요? 매일매일 크리스마스처럼 기쁘고 매일매일 축하할 일이 생기는 선물. 와, 누구한테 줄 건데요? 누구냐면 잠깐 시위해. 오잉. 아이고, 산타라, 산타라, 선물들아, 제자리를 찾아가라. 와, 너무 많다. 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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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빰빰빰. 축하 축하 빰빰빰. 축하 축하 빰빰빰. 축하 축하 빰빰빰. 와하하, 이름이 이상해요. 에에에, 방귀대장 뿡뿡이 네 이름도 이상해. 맞아. 방귀 잘 뀌어서 방귀대장 뿡뿡이에요. 우리도 축하를 많이 해줘서 축하축하 빰빰빰이야. 와, 재밌다. 어? 근데 짜잔형은 어딨지? 짜잔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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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왜 불러 뿡뿡아? 짜잔형이 변했다. 난 선물 주는 짜잔형! 선물 주는 짜잔형? 와! 오늘 뿡뿡이 생일 맞죠? 맞죠? 뿡뿡이 네 생일은 지났잖아. 어? 아, 참 그렇지. 그럼 오늘은 뭘 축하해요? 변신시켜주면 가르쳐주지. 와! 호랑이 변신방귀 뿌이뿌이 뿌! 자, 뿡뿡아, 선물 줄게. 자, 오늘의 선물은 축하 축하 빰빰빰.
축하 축하 딴딴따 축하 축하 딴딴따 축하 축하 우리 뿡뿡이 친구들 매일매일 크리스마스처럼 즐겁고 행복하게 지내라고 산타 할아버지께서 보내주신 노래 선물 악단이에요. 노래 선물 악단! 뿡뿡아, 자, 좋은 선물은 나눠 가지는 거예요. 노래 선물 나눠 가지려고 짜잔 형이 초대했죠. 아, 아, 에, 이, 오, 우, 아, 에, 이, 오, 우. 자, 우리 모두 다 같이 아에이오 노래 해봐요. 이번엔 입 모양 닮은 손동작을 같이 하면서 하는 거예요. 자, 짜잔 형 따라하세요. 아! 에! 이! 오! 우! 아, 정말 잘했어요.
수요일마다 짜잔 형이 아주 멋진 노래 선물을 준비할게요. 수요일에 노래해요. 재미있는 이야기로 구성된 노래 숲속 작은 집을 불러보면서 언어적인 이해력을 기르며 엄마와 함께 극놀이로 변해보면서 창의적인 표현력을 기릅니다. 숲속 작은 집 창가에 작은 아이가 섰는데 토끼 한 마리가 뛰어와 문 두드리며 하는 여보세요. 날 좀 숨겨주세요. 날 숨겨주지 않으면 포수가 빵 하고 쏠 거예요. 오, 저런. 작은 토끼야 들어와 편히 쉬어와. 고마워. 아우, 살았다. 저기 봐, 저기. 토끼가 분명히 이쪽으로 도망갔는데 어디로 숨었나? 이쪽에도 없고 이쪽에도 이쪽에도 꼭 잡고 말 테다. 뿡뿡아 살려줘. 안녕, 뿡뿡아. 오잉? 정말 귀여운 토끼다. 짜잔형, 도와주세요. 짜잔형이 도와주지 않으면 사냥꾼이 쫓아와 토끼를 잡아간대요. 뿡뿡아, 토끼야, 걱정 마. 짜잔형이 도와줄게. 뿡뿡아, 변신방귀 부탁해, 뿡뿡. 네, 알았어요. 원숭이네 변신방귀. 뿡뿡. 자, 먼저 토끼부터 숨겨줄까? 자, 뿡뿡아. 자. 야, 토끼야, 꼭꼭 숨어라. 꼭꼭 숨어라, 사냥꾼이 못 찾게. 꼭꼭 숨어라, 토끼 귀가 보일라. 아, 난다, 생각난다, 좋은 생각. 좋은 생각? 뭔데요? 자, 토끼 귀. 자, 우리 친구랑 뿡뿡이랑 짜잔형이 전부 다 토끼로 변하는 거야. 사냥꾼이 진짜 토끼를 못 찾게. 그래, 뿡뿡이 토끼. 뿡뿡이 토끼. 주황색 토끼가 되겠다. 근데 어떻게 토끼로 변신하죠? 그야 간단하지. 바로 저렇게. 토끼로 변신하고 싶어요. 토끼로? 알았어, 엄마 세림이 변신시켜줄게. 토끼기 길쭉길쭉 토끼기 토끼기는 길쭉쭉쭉쭉 쫑긋쫑긋 토끼기 쫑긋쫑긋 토끼기 길쭉길쭉 토끼기. 완성. 세림이 같이 토끼 만들어보자. 우리 세림 봐봐, 토끼기 이렇게 봐. 축하
자, 우리 친구들 노래 배울 준비됐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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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끼로 변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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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 시작해요! 노래방귀! 와! 자, 오늘은 사냥꾼에게 쫓기는 토끼 이야기예요. 자, 귀가 아주 길다란 토끼 한 마리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숲속 작은 집 창가에 짜잔형이 섰는데 토끼야 거기 서! 거기 서! 응? 무슨 소리지? 뿜뿜 토끼 뛰어와 문두드리며 하는 말 여보세요 여보세요 날 좀 숨겨주세요 날 숨겨주지 않으면 보스가 빵 나고 쏜대요 뿜뿜 토끼야 들어와 편히 쉬어라 이렇게 숨겨주었어요 숲속 작은 집 창가에 작은 아이가 섰는데 토끼 한 마리가 뛰어와 문두드리며 하는 말 여보세요? 여보세요? 날 좀 숨겨주세요. 날 숨겨주지 않으면 보스가 빵! 하고 쏜대요. 작은 토끼야 들어와 편히 쉬어라 자, 이번엔 짜잔형 따라서 손동작하면서 노래해보는 거예요. 자, 준비! 숲속 작은 집 창가에 여보세요? 여보세요? 날 좀 숨겨주세요. 날 숨겨주지 않으면 보스가 빵! 하고 쏜대요. 작은 토끼야 들어와 편히 쉬어라 와, 우리 친구들 정말 잘했어요. 박수! 와. 어? 근데 흰 토끼는 왜 찾으세요? 빵 쏠려고요. 잡아가려고 그러죠? 아니에요. 토끼가 아파서 치료해 주려고요. 응? 치료해 주려고요? 그러면 사냥꾼이 아니라 동물 의사 선생님? 네, 맞아요. 휴, 다행이다. 토끼 여기 있어요. 자, 여기 있어요. 아, 정말 다행이다. 자, 우리 다 같이 노래해 볼까요? 저 엄마 토끼들부터. 절 숨겨주지 않으면 보스가 빵! 하고 쏜대요. 작은 토끼야 들어와 편히 쉬어라 자, 이번엔 우리 아기 토끼들이 해볼까요? 네! 숲속 작은 집 창가에 작은 아이가 섰는데 토끼 한 마리가 뛰어와 여보세요?
절 좀 숨겨주세요. 절 숨겨주지 않으면 호수가 빵! 아, 하고 쏜대요. 야, 우리 친구들 다음 시간까지 모두 모두 안녕! 재미있는 의성어로 구성된 개구리 노래를 부르고 몸을 움직여보면서 유아들은 개구리의 일생을 자연스럽게 이해하고 음악적인 감수성과 창의적인 표현력을 기를 수 있습니다. 아빠 개구리가 노래를 한다. 걸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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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
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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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엄마에게 우리가 노래를 한다. 으야 으야 오 으야 으야 오 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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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기에게 우리가 노래를 한다. 골골골골골골 근데 개구라, 아기 동생 올챙이는 어디 있니? 올챙아! 올챙아! 여기 있지? 올챙이가 개구리 동생이라고? 올챙이, 개구리 동생 맞아. 아기 동생 맞다고. 안녕, 뿡뿡아. 짜잔형, 짜잔형. 응? 개구리가요. 올챙이 보고 동생이래요. 웃음죠. 맞아, 뿡뿡아. 올챙이가 자라서 개구리가 되는 거야. 정말요? 하나도 안 닮았는데. 변신시켜주면 가르쳐주지. 다리가 있는 올챙이라고? 그럼 곧 개구리가 되겠네. 자, 뒷다리가 쏙, 앞다리가 쏙. 바로바로 저렇게. 개울가에 올챙이 한 마리 꼬물꼬물 헤엄치다. 뒷다리가 쏙, 짜잔. 앞다리가 쏙.
개구리 되는 건 맞잖아. 축하 축하 빰빰빰 축하 축하 빰빰빰. 자, 우리 친구들 모두 모였죠? 네네네네네. 노래 배워볼까요? 네네네네네. 노래 시작해요. 노래방 기분. 신나게. 수요일엔 수요일엔 노래해요. 빠밤 빠밤. 수요일엔 수요일엔 만나요. 자, 오늘 모인 뿡뿡이 친구들. 자, 오늘은 예쁜 개구리가 되어서 신나게 노래 불러볼까요? 네! 좋아요. 자, 그럼 모두 개구리처럼 앉으세요. 준비. 아빠 개구리가 노래를 한다. 박수. 자, 모두 예쁘게 자리에 앉으세요. 와, 재밌다. 아빠 개구리는 낮은 소리로 골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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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골. 아빠 개구리는 높은 소리로 깨깨깨깨깨깨깨깨깨깨. 아기 개구리는 마이크 들고 깨깨깨깨깨깨깨깨깨깨. 자, 개구리 연못에 합창대회가 열렸어요. 자, 종이를 둘둘 마른 마이크를 자 입에 대고 우리 더 신나게 노래 불러볼까요? 네! 좋아요, 모두 마이크 잡고! 마이크 들고! 아빠 개구리가 노래를 한다. 앞다리가 쑥, 앞다리가 쑥. 자, 이제 꼬리만 없어지면 아주 아주 예쁜 개구리가 되겠네. 바로 저렇게. 개울가에 올챙이 한 마리 꼬물꼬물 헤엄치다. 뒷다리가 쑥, 짜잔. 앞다리가 쑥. 울챙이가 개구리 되는 건 맞잖아. 자, 우리 친구들 오늘 배운 개구리 노래 아빠랑 엄마랑 꼭 함께 예쁘게 불러보세요. 네! 친구들 내일 다시 만나.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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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한
장귀대장 뿡뿡이. 무슨 소리 날까요? 무슨 소리 날까요? 이 노래를 부르고 손가락을 쳐보는 동안 유아들은 자연스럽게 소리의 강약을 탐색하고 수개념을 익히며 소근육 발달과 주의 집중력이 증진될 것입니다. 우리는 손가락 친구들! 신나게! 즐겁게! 노래봐요! 하라 하고 하라 하면 무슨 소리 낼까요? 둘 하고 둘 하면 무슨 소리 낼까요? 셋 하고 셋 하면 무슨 소리 낼까요? 넷 하고 넷 하면 무슨 소리 낼까요? 다섯 하고 다섯 하면 무슨 소리 낼까요? 뚱뚱이가 방귀 뀌면 무슨 소리 날까요? 뿡뿡아! 안녕, 뿡뿡아. 오, 풍선 참 많다. 짜잔형, 뿡뿡이가 이거 다 셀 수 있어요. 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쪽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멋지다. 뿡뿡이 다섯 가지 참 잘 세네. 다 짜잔형 덕분이죠. 그래. 아, 난다 생각난다. 재밌는 노래. 뿡뿡아, 변신방귀 부탁해, 뿡뿡. 알았어. 대단한 변신방귀. 브이브이 자, 우리 친구들 노래 같이 불러봐요. 자, 이리로 모이세요. 빨리요. 하라 하고 하라 하면 무슨 소리 낼까요? 둘 하고 둘 하면 무슨 소리 낼까요? 셋 하고 셋 하면 무슨 소리 낼까요? 넷 하고 넷 하면 무슨 소리 우리 친구들 정말 정말 멋지게 잘했어요. 자, 짜잔형 보세요. 자, 손가락이 몇 개? 하나! 몇 개? 하나!
맞았어요. 자, 손가락 하나하고 하나하면 무슨 소리 날까요? 자, 이번엔 손가락 몇 개? 몇 개? 몇 개요? 같이 하세요. 둘하고 둘하면 무슨 소리 날까요? 셋하고 셋하면 무슨 소리 날까요? 넷하고 넷하면 무슨 소리 날까요? 다섯하고 다섯하면 무슨 소리 날까요? 와, 우리 친구들 잘했어요. 자, 이거는 신나게 음악에 맞춰서 해봐요. 소리가 점점 어떻게 되고 있죠? 어떻게? 어떻게? 뭐라고요? 커졌어요? 맞았어요. 난다 뿡! 난다 뿡! 생각난다! 뿡뿡! 짜잔냥! 이번엔 거꾸로 해봐요. 아하, 거꾸로? 자, 그럼 손가락을 다섯, 넷, 셋, 둘, 하나? 이렇게? 네! 좋아요. 다 같이 준비! 시작! 다섯하고 다섯하면 무슨 소리 날까요? 넷하고 넷하면 무슨 소리 날까요? 셋하고 셋하면 무슨 소리 날까요? 무슨 소리 날까요? 하나하고 하나하면 무슨 소리 날까요? 한참 재밌구나. 자, 이번엔 소리가 점점 어떻게 되고 있죠? 자, 소리가 점점 어떻게 되고 있죠? 뭐라고요? 맞았어요. 소리가 점점 작아졌죠? 네! 뿡뿡이요. 더 열심히 공부해서 10까지 셀 거예요. 우와. 그래, 뿡뿡아. 자, 짜잔형이랑 우리 친구들이랑 재밌게 놀다 보면은 금세 10까지 셀 수 있을 거야. 자, 그럼 우리 친구들 다음 시간까지 모두 안녕! 흥미로운 노래말과 경쾌한 리듬으로 된 스위스 민요인 요들송과 함께하는 동안 유아들은 새로운 음악의 세계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어서 가자. 나는
이제 집으로 돌아가자. 오예? 어? 예쁜 나비다. 나비야, 나비야, 나랑 놀자. 자, 다 왔는지 세워볼까? 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어? 통통이가 안 보이네? 어? 통통아! 통통아! 아이차. 뿡뿡아! 통통이 좀 찾아줘! 안녕, 뿡뿡아. 레히우둘레히우둘레 레히우둘레히우둘레 뿡뿡아, 뭐하는 거야? 잃어버린 양을 찾고 있어요. 레히우둘레히우둘레 아하, 레히우둘레히우둘레 짜잔형도 같이 찾아줄게. 뿡뿡아, 변신방귀 부탁해, 뿡뿡. 레이후둘레 후둘레 히후. 양을 부르는 소리야. 양들을 부르는 소리 레이후둘레 후둘레 히후. 멀리서도 잘 들리게 레이후둘레 후둘루. 통통아, 어딨니? 레이후둘레 후둘레 히후. 양 한 마리가 길을 잃어버렸어요. 자, 우리 다 같이 통통양을 찾아볼까요? 네! 좋아요. 레이후둘레 히후. 레이후둘레 후둘레 히후. 자, 양떼들을 부르는 소리예요. 자, 다 같이 외쳐볼까요? 네! 좋아요. 자, 레이후둘레 후둘레 히후. 시작! 레이후둘레 후둘레 히후. 자, 다시 한 번 더 신나고 더 크게 시작! 삑삑은 잘 안 돼요, 짜잔형. 걱정하지 마, 삑삑아.
재미있는 입체조를 하고 나면은 잘할 수 있을 거야. 자, 다 같이 입체조 할 거예요. 자, 시계 소리는 다음은 자동차 소리. 자, 그럼 이번엔 음악에 맞춰서 해볼까요? 네! 좋아요. 시계 소리는 자동차 소리는 브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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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벨 소리는 다음에 치카치카 이제 통통냥을 찾으러 가야지. 아 참, 통통아, 레이후들 레이후들 레이후. 자, 다 같이 레이후들 레이후들 레이후. 레이후들 레이후들 레이후. 레이후들 레이후들 레이후. 통통냥을 찾아. 난다 생각난다 좋은 생각. 자, 이렇게 손뼉을 크게 치면서 노래를 불러본 거야. 자, 손뼉 치고 무릎 치고 레이우들 레이우들 레이우. 자, 다 같이 준비.